이 건물은 일본 사람들이 지은 그 나무로 이렇게 지은 곳간인데 여기다가 구들빵을 놓은 사진입니다. 밖에 이 벽체가 그러니까 고막이가 벽돌로 되어야 되는데 저 밑에까지 합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구들장 받침턱을 충분히 이 벽에서 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고 방 전체가 떠쓰게 하기 위해서 이 시건담 그러니까 구들장 받침턱을 이 판자에 붙인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틈새가 생겨서 그걸로 열기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최소한으로 20cm는 벽에서 띄어 가지고 이 고래 속에 연기나 열기나 화력이 이 판자로 가지 않도록 여기다가 마른흙을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. 이 마른흙을 채울 때이 판자가 습기로 인해가 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비닐이나 방습지를 깔아줘야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그 벽돌로 싸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여기다가 거푸집을 대고 구두장 받침 턱을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이 위에 구들장을 놔야만 이 목재로 된 그런 건물에 있어서 화재로 이어지지 않는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